네, 경기 시작됐습니다. 자, 2세트 잡은 정명훈. 데이트상 저그에게 가장 유리했던 맵 이카루스를 차지할 것으로 가져. 예. 네. 야. 승부인데요, 이거. 네. 야, 오드론도 아니고. 참. 예. 네, 괜찮네요. 뭐 어쨌든 그 다전제에서 예,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4드롭 플레이. 이제 변수가 있다면 예, 위치. 예, 위치라는 변수. 4인용 맵이다 보니까 예, 한 번만 돌아가도 막힐 가능성도 있고 일단 승부수는 던져졌고요. 네, 예, 예,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가 되는 건 정명훈 선수의 입구를 틀어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베럭스 서플라이프 이런 거를 갖다가 센터 주변에 지어가지고 야, 근데 입구를 틀어막아도 이건 이런 형태로 여건덕형에다가 남쪽을 바라보게 입구를 막으면 뭐 머리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밑으로 나오는 수가 있는 거고 정명훈 선수가 또 이 그 4드로노들이 이런 거 트라우마 약간 있지 않습니까? 그 아~ 예, 이재동 선수에게 이제 패했을 때 예, 네. 오드론 예, 이런 것 때문에 생산된 머리니 밑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예, 네, 거기다가 원서플 원베럭으로 막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야 이게 김유한 선수가 위치만 뭐 빠르게 이제 제대로 된 위치로만 러시를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야, 이 글라데이터 진짜 7대2로 테란이 앞서는 맵인데 여기서 전란전 선물을 네. 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예, 김유한은요 게다가 드론 정찰까지 예, 드론 정찰까지 일단 센터 방향으로 일정 정도만큼만 저글링이 뛰면서 딱 자, 예. 네. 방향이 공격 터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변수가 있다면 이게 12안마당 멀티를 할 때 어떤 드론 정찰보다도 아. 훨씬 빠른 타이밍에 오는 거라서 이게 드론 정찰만으로 정명 선수가 캐치할 수 있느냐. 네. 근데 캐치까지 자 입구쪽 만약에 캐치 열려요. 캐치했어요. 캐치했다면 지금 서플 짓는 거거든요. 네. 네. 이거 좀 이상해. 이거 좀 이상해. 입구도 막아주면 입구 막아야죠. 입구 막는 거야. 입구 막아야 돼. 캐치가 안 됐나요? 모릅니까? 아니고 모릅니까? 이제 막습니까? 드론이 길 막습니다. 못합니다. 늦게 알았어요. 야, 이거는 베럭스 완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네. 완전히 똘똘 뭉쳐갖고 네. 네.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 캐치하면서 서플 하나 더 짓고 막는 거였는데 아 SCP 엄청 커지고 있어요. 아니 SCP들은 다섯 넷 셋 아 예예예 김윤아 실수지 브레인정우 김윤아 실수인데 가장 극단적인 다 드러냈어요. 야 이렇게 되면 야 김유한 선수의 선택이 너무 탁월해.